이게 바로 저만의 실버 버튼. 그건 바로바로 오 마이 갓! 반품 신청해! 안녕하세요, 솔메 여러분, 한솔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실버 버튼! 실버 버튼 주시죠. 와, 12월 5일에 정확히 10만 명이 됐습니다. 네. 영상 공개될 때는 한 달도 넘었을 텐데, 딱 되면은 바로 주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메일이 와야 되는데 메일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언제 주냐고, 왜 안 주냐고,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보낸 김에 제가 또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실버 버튼과 다른, 정말 차별화된 저만의 실버 버튼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새해 선물 같은 느낌이었고, 이게 여러분이 사실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뭔가 겉에 봤을 때 박스 뭐 대충 붙여놓은 것 같아요, 테이프가. 근데 이 속 안에는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좋은 게. 뜯고 싶었는데 이 언박싱을 해야 되니까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 이게 똑바로 들은 건가? 이렇게? 아, 이게구나. 한 35cm 정도 높이 되는 것 같고. 자, 이게 바로 저만의 실버 버튼. 그건 바로바로 점자 실버 버튼. 네? 아, 진짜? 로고도 있고. 그래, 여기 있는, 왜 못 써있어? 여기 유튜브? 뭐야? 여기가 로고야. 로고? 응. 유튜브 로고? 응. 여기는? 유. 유. 티어 갈았어. 이거 뭐야, 이거는? 앞에? 배송장? 오빠 거기 주소 나오니까. 아이고, 이건 주소네. 뜯어봐야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뜯어야 되나? 따란, 따란, 딴. 아, 이거 근데 어떻게 찢어? 안 되겠다. 도구를 사용하자. 뿅! 아, 가위 나왔다. 나 거침없이 뜯을게. 이러다 근데 안에 것까지 잘리진 않겠지? 그럼 나 운다. 어? 펑펑 운다. 이거 버리긴 아깝고, 가지고 있긴 뭔가 쓰레기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속 안이 중요하잖아. 굉장한 기대감으로. 되게 그래도 밀봉을 막, 빡빡하게 해서 주셨네. 가위를 칼처럼 쓱 사용하면 어때? 아, 무서운데? 내가 뭔가 도구를 드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 팍팍팍 뜯고 싶다. 이거 거의 시간장애 있는 택배 상자를 어떻게 열까요? 아, 해볼게, 내가. 사람이니까 도구를 써볼게. 아, 빨리 열고 싶다고. 아, 왜 안 열려. 여러분, 나 궁금하시죠? 어이구. 아, 이렇게 여는 거 보다. 이런 건가 보다. 역시. 오, 말 안 했어. 열렸다. 열려라, 참깨. 뭔가 흠집 날까봐 함부로 못 열겠다고. 오, 오. 어때? 질감 어때? 한 박스가 더 있어. 네? 안에, 여기 고장나지 말라고 스티로폼까지 있어요, 여러분. 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야, 뭐 실버 버튼이야 이게. 점자는 어딨어 그러면. 장난치냐. 만져봐도 이게 딱 실버 버튼이겠다. 어? 무게가 묵직함이 다른데. 종이가 무슨 종이? 그래? 이거? 그래? 안에 또 뭐 들어있는데? 이거 뭐야? 뭐야, 점자로 설명 보내줬어야지.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지? 방부제인가? 아무것도 없나? 더 없나? 뭐야? 이게 끝이야?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와우, 어메이징. 잠시만. 이거 뭐야? 뭔데? 아니, 뭐 이런 종이, 아니 뭐야, 점자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했는데 분명히. 내가 메일로, 여러분, 제가 메일로 말했거든요. 실버 버튼은, 그래도 내가 시각장애인 유튜버인데 실버 버튼에 점자로 새겨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오늘 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예! 예! 짠! 내 점자 어딨어? 뭐야? 없는데? 점자 없는데? 뭐야? 아, 진짜 어이없다. 야, 빨리, 메시지 다시 보내. 메시지 보내. 진짜 이건 아니지. 이날 만을 위해서 아끼고 뜯지도 않았네. 점자 안 보냈어. 점자 안 보냈다고. 뭐야, 유튜브에서 점자 보내겠다고 했잖아. 야, 뒤집어봐. 난 보여봐. 없어, 뭐야. 뒤에 돌려봐. 여기. 뭐야, 점자 없는데? 점자 보내겠다고 했어. 아니, 빨리, 야, 빨리 메일 보내. 여러분, 이거 뭐야, 이게. 메일 보내라고. 진짜 빨리 메일 답장 받았잖아. 제가, 뭐야, 뭐 이런, 야, 내가 빨리 메일 보낼게. 진짜 혼자 꼴값 떨었는데.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되죠. 어제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팀으로부터
부터 어제 전자를 포함하여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래! 와, 이건 아니지! 이날만 기다렸는데 빨리 이거 다시 포장해야겠다. 다시 포장해서 보내드려야겠다. 반품 신청해? 반품 신청해? 이게 오돌토돌해야 되는데 맨들맨들해도 너무 맨들맨들해. 여러분한테 라이브에서도 여러분 저는 점자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진짜 오마이갓! 12월 8일에 저희가 실버 버튼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메일을 보냈고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점자로 해주실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봐서 거기서 확인을 해보겠다 하고 12월 16일에 가능하다 점자로 제작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일부터 오매불망 대박! 이건 최초야! 한국 시각장애인이 실버 버튼을 받은 것도 최초고 그걸 점자로 받는다니 아 진짜 너무 뿌듯하다. 너무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뿐이었는데 심지어 나 이거 비닐 포장 비닐 열 때까지 몰랐어. 어? 오마이갓! 오늘 아 일단 메일을 다시 보냈으니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걸 반품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사람도 처음일 거예요. 실버 버튼 다시 반품해달라고. 이것도 최초겠다. 상품 잘못 왔으니까 다시 가져가시라고. 아 이거 뭐가 써져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빠 영어 점자 읽을 줄 알아? 나 안다니까. 다 해석 가능해? 아 당연하지. 나 영어 점자 읽으면서 수능 본 사람이야. 오! 그리고 야 맹학회에서 영어 다 영어 점자로 해서 시험 봐. 그래. 아리아리라. 영어 얘기하다가 아리랑 부른다고? 아 지금 멘붕 왔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난 영어 이거 점자 읽을 줄 알고 혹시나 나의 손끝에 세균이 묻어서 점자를 읽다가 실버 버튼이 상하진 않을까. 제가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으로 점자를 읽거든요. 보실래요? 계속 손 소독했거든요 이렇게. 파리 같은데? 그래도 하지만 괜찮아요. 받았다는 게 어디예요? 예! 소리 질러! 다시 여러분 다시 넣을게요 실버 버튼. 제가 영상에서만 계속 언박싱 하는 거 봤는데 그 질감이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도 질감은 좋네요. 여러분 이 귀한 실버 버튼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실버 버튼 언박싱 완벽하진 못하지만 끝! 자 포장하자. 다시 싸. 아.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 아 이건 아니지! 좀 망가지면 반품도 여러분 반품 많이 해보셨어요? 저 사실 반품 많이 안 해봤는데 반품할 때 상품 손상 있으면은 이게 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품이 제대로 아무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고요. 안녕! 빨리 이거 마지막으로 박스에 넣도록 할게요. 잘 가세요. 아무튼 그래도 너무 실버 버튼 감사합니다. 안녕.